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고 만족스러웠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장면의 사진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찰칵. 그 사진을 보면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실 것 같나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시편 23편이 여기서 딱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푸른 풀밭에 만족해.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2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은 푸른 풀밭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한 장면이 멈춰있는 사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계속 진행되는데 2절 다음에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계속 누워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일어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어디로요? 길로. 의의 길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집이 아닙니다. 한 장면, 한 상황에서 영원히 앉아있는 집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걸어나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수많은 풍경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등장인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상황을 경험하고 수많은 장소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수많은 장소 중에 분명히 골짜기를 만날 것입니다. 어떤 골짜기인지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분명히 만납니다. 혹시 지금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 계신가요? 절망의 얼굴이 나를 마주하고 있는 것만 같을 때, 인생의 모든 문이 닫히다 못해 잠겨 있는 것만 같을 때, 상황과 환경이 나를 버려버린 것만 같을 때, 사람이 나를 포기한 것만 같을 때,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방금 읽었던 4절을 한국어로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ven though I walk 뭐라고요? Through 형제님들, 축구할 때 스루 패스, 수비와 수비 사이를 스루 지나가야 합니다. 자매님들,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돌체라떼를 받아들고 거기서 가만히 차에 앉아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 납니다. 스루! 이 골짜기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 골짜기가 영원할 것이라고, 인생이 그리고 삶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지라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골짜기는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through 할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린 through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through를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4절을 끝까지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운동 경기를 보는 것처럼 멀리서 박수치면서 응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경기장으로 함께 들어오셔서 나의 옆에서 나의 뒤에서 함께 골짜기를 뚫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가장 깊은 눈물의 골짜기, 가장 깊었던 슬픔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십자가의 골짜기를 먼저 지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길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길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을 목적지라고 부릅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없으면 그 길을 애초에 만들 필요가 없어요. 모든 길에는 끝이 있고 모든 길에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의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의 마지막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길의 끝엔 여호와의 집, 아버지의 집, 영원한 사랑의 집.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어서 썩어 없어지고 살아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상황들, 깊었던 욕망들, 수능 성적도, 대학의 이름도, 연봉의 높이도, 인스타 팔로워 수도, 만남도, 배신도, 성공도, 실패도 다 throw하고 지나치게 되는 것들이지만, 우리 이 길의 끝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곳.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분명히 여호와의 집, 영원한 사랑의 품.